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말을 하는 자인가? 거짓말을 하는 자인가?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내가 선지자가 될 수 있겠는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함부로 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요. 거짓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자가 되고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입을 갖다 완전히 다물게 하셔서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이 입이 터진 입이 돼서 얼마나 그렇게 나불나불 말을 잘하는지 그리고 이 터진 입이 말할 때는 자기 의를 말해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옳다, 이것이 의롭다, 그리고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다, 나는 옳다, 너는 그게 글러, 그거는 고쳐야 돼, 이런 식으로 할 때 내가 옳다라고 말하면서 말을 하는 자는 조심해야 돼요. 이 입이 쉬지 않으냐는 독이요, 사람을 죽이는 악이 가득한 뱀이 혀를 날른 것과 같이 내 의와 내 생각으로 입이 벌려지는 순간에는 뱀이 역사를 하고 있고 악한 영의 역사가 내게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에 자갈을 물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되도록이면 지퍼를 채우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예요. 빛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 입을 벌 때마다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하게 하는 말이 아니면 입을 되도록이면 벌리지 않는 게 나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내가 나오는 대로 말을 하려고 들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더럽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정도가 아니라 더더군다나 이렇게 무리들이 있을 때는 이 무리를 다 더럽혀요. 꾸정물을 견지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보면 이 입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말이 아닌 말이 나올 때는 꾸정물이 나와요. 아주 더러운 물이 나옵니다. 이 더러운 물이 침이 얼마만큼 멀리 간다 그래요? 멀리 가죠? 꾸정물이 멀리 가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더럽히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의 입은 이제는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입술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입의 말이 만약에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죽인다면
그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내 입이 이 사람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내가 떨어지면서 남도 떨어지는 거야. 물귀신 작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의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에 뭐라 그랬죠?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다른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려면 네 눈에 들뽑 먼저 빼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게서 나타난 열매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이쁘지 않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다른 사람 것만 보고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주의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과 거짓 선지라 상가하는 말이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나오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좁은 길이죠. 그분이 들어가신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당신의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말을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의 바른 길을 가야 될 걸 말할 때 여러분 들은 거를 말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내 말이 아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을 해요. 내 말을 하니까 그 내 말이 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는 말은 효과가 없는 말인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걸 회개해야 돼요. 말은 청산유수로 잘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네 눈에 들보를 빼라라는 얘기는 말로는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서 행함은 없으면서 말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한국말을 번역해서 이렇게 되는데 크고 넓은 길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 길은 멸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이러니까 강하게 뭔가 주는 액센트가 없어요. 넓고 큰 길은 끝이 멸망이다. 결론을 딱 짓고 있거든요. 넓기 때문에 그 길이 보기에 좋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그 길을 간다. 그리고 나서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했는데 적다라는 것보다 원어에서는 아주 조금 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조금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 큰 길로 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진짜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 선지자예요.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한 분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한 분 중보세요. 참 것을 말하시는 분이에요. 열두 사도를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열두 사도가 증거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은 성령이 증거하심을 따라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응이 됩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대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나는 죽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전할 만큼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입을 그냥 다물면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주 적은 인원인데 이들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런 사람들은 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게서 나타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통해서 일하도록 자기를 내어드린 자예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받고자 원하신 건 로마서 12장 1절의 예배뿐이라 그러셨어요. 다른 예배 안 받으신대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를 내가 드리는가 아닌가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내 안의 생명은 내 살고 있는 목숨입니까? 예수 생명이잖아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와요? 죽어야 들어와. 성령으로만 들어와요. 창세기부터 말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물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말을 하죠.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한다는 이 말, 물, 이 말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님은 같이 운행을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십자가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머리로 지식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수면에 운행한다 그러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면 나에게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걸 가르쳐주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단 하나의 중보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 문이 좁은 문이에요? 낙타가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서 틀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뱀같이 지혜로운 말은 뱀은 지혜로워서 자기에게 뭔가를 필요로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자리에 가든 모든 사람하고 융합이 되려면 내가 가진 틀을 버려야 융화가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건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거 못해. 이래야만 돼. 이래가지고 자기 틀을 딱 정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들을 고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도 누구에게 가겠어요? 죄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났고 그럴싸한 사람들하고 화친하려고 들고 그런 사람하고 친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이 편한 사람하고만 친하려고 그럴 때 그거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고자 원한 사람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면 다 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죄인이 뭐 그렇게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저래야 돼. 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나는 저것 때문에 싫어. 이런 게 왜 있냐는 거죠. 그걸 다 십자가 못 박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갖다가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럼 나도 죽었어요. 내가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야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면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잘난 게 뭐가 그렇게 있어요?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요 귀합니다. 다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있어요. 나에게 없는 부분이 그 상대에겐 있어요. 단점은 보지 마시고요 장점만 보세요. 만약에 혹 단점이 보이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단점이 보이면 기도하시고 장점은 귀하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기뻐하지 않는 게 거짓. 여러분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요. 진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행위를 해도 안 돼. 항상 진실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거짓된 혀를 말하고 거짓된 것을 자기네들이 말하면서 가리킨다고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아는 것처럼 어떻게 포도나무가 가시를 내겠으며 어떻게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겠느냐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죄인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죄인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기정사실이요. 심은 대로 낳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죄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나도 더럽히고 같이 끌어서 그냥 지옥으로 가자가 돼요. 그렇지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면 내 안에 살아나는 것은 생명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생명.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사랑. 그러면 나타나는 것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은 빛이잖아요. 그러면 빛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말씀과 내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음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하고 똑같다라고 말했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은 걸어다니나 송장인 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산 자입니까? 예수 생명이었으면 죽은 자요. 내 안에서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면 나는 죽은 자인 거예요. 사망의 열매가 맺으면 죽은 자요. 그는 좁은 문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자예요. 죽어야 합니다. 죽읍시다. 죽어야 좁은 문에 들어간 자요. 좁은 문에 들어가서 죽었으면 아는 게 없잖아. 할 말도 없잖아. 주님이 가르쳐 준 것만 말하게 되잖아. 주님이 하게 하는 행동만 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예수님 것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것만. 이런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예요. 예수님이 심어준 생명, 예수님이 심어준 성령, 예수님이 주는 말, 예수님이 하게 하는 것, 이것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지. 자기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은 아직 좁은 문에 안 들어간 사람,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의의 열매를 맺고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말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죠. 우리 좋은 나무입니까? 우리 근본 돌감남 나무예요. 그래서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접붙임을 받는 순간에 돌감남 나무의 속성은 다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가지가 돌감남 나무에서 잘라질 때 가지에 조금 남아있는 속성은 있겠죠. 짧은 가지 안에 있는 그만큼. 그러나 끊어졌어요. 그리고 와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으면 살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진액,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먹어야 돼요. 성령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가지는 계속해서 안에 조금 남아있는 이 속성은 계속 빠져나가고 새 생명을 받아서 그 새 생명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있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 사람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썩은 내가 나고 꾸정물을 소해내고 그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안 붙어있다는 얘기죠.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말하는데 안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안 붙여준 게 아니에요. 붙여줬는데 죄를 짓고 죄의 생각에 죄의 마음에 넘어간 그 순간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석이 끌어당기는데 이쪽에 놔둬도 쭈룩 가서 거기서 딱 붙잖아요. 죄의 속성이 내 안에 남아있으면 이 죄의 속성을 가진 자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가 있어요? 당을 져요. 보면은 초록은 동색이야.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끼리끼리 모이는지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못 쳐서 당이 되어지면 니골라당 분명히 성령 충만한 집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니골라당은 미워한다 그랬어요. 자기네끼리 자기네 의를 말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당을 짓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당을 져서 몇 명이 됐어요? 850명. 그래서 엘리야 하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참 선지자는 작아요. 바알의 선지자 400, 아스라 선지자 450. 이들이 함께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이나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로 바알 아세라이지 그들은 하나가 돼서 바알 신을 섬기는 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엘리야 하나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참말을 하려면 나는 죽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죽지 않고는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가 되어지는 거지. 우리 요즘에 많이 이 가지 저 가지 접목시켜가지고 혼합을 만드는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합이에요. 혼합. 혼합과일을 맺어요. 여러분 혼합과일이 맛있나요? 오리지널이 맛있던가? 모양새는 혼합과일이 더 예뻐요. 꽃도 혼합꽃이 이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걸 만들기 때문에. 근데 보기에 좋고 보기에 먹음직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 없고.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인 거예요.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 길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만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이건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커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다르잖아요. 동과 섭니다. 전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넌 왜 그러고 있니? 하고 핍박 당연히 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랬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럴 날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리로 가는데 하나님이 너는 거기 있어라. 다 가는데 너는 거기 남아라. 다 남아있는데 너는 가라. 그럴 때 나 혼자만 가고 나 혼자만 남아있는 건 얼마나 남들 앞에 그거 나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난 뭔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나를 이상하다 그러고 나도 내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알아야 가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를 알지. 안 그러면 부안해동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휩쓸려 그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휩쓸린 대로 나도 휩쓸려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 길은 넓고 그 길은 커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길,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길, 그 길에 아무도 없어도, 누구도 없어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아무도 나를 동조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래 확신을 하고 그 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가 내가 죽은 거야 되고 두 번째가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마귀가 미혹하듯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죽었을 때 들었느냐 아니냐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내가 죽었을 때 들은 건 확실한 주님의 음성이 돼요. 늘 살펴봐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내가 아직도 내 얘기를 하고 싶고 아직도 내 뜻을 말하고 싶고 아직도 내 생각을 말하고 싶고 아직도 뭔가 나의 의를 말하고 싶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구나. 아직도 이 몸이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가 살아서 죄를 지려고 하고 있구나. 마귀가 이걸 가지고 나를 더럽히고 나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죽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리고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리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의 바탕이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말도 하게 하고 사랑 안에서 책망도 하고 사랑 안에서 섬김도 하고 사랑 안에서 예배도 하고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교제도 하고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내게 없어요. 사랑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내게 없어요. 그러니 내가 죽고 주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으로 역사할 때 그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보면은 사단의 종들이 마치 의의 사자인 것처럼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역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양의 옷을 입었으나 그 이리라는 걸 말한 것 같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천사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 안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왜 빛이 없는 자들이 빛이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하냐 하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빛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나타내지 못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다윗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의 것을 정욕을 추구하는 사울이 있고요. 우리 안에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던져버리고 육체의 것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인 애서가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은 것도 있어요. 육체의 것도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싸워요. 어떤 때는 애서가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야곱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하지만 애서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애서는 진멸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이 왕으로 되어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은 천하에 진멸하라. 하늘과 땅의 아말렉 족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이름조차도 기억할 수 없게끔 다 진멸하라 그런 족속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말렉 족속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왜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첫 번째로 그 길을 막은 족속이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가나안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 그 길에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에서.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합니다. 육체의 내가, 내 의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뜻이 끊임없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넓은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죽이지 못한 자들이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거짓으로 말해서 거짓 길로 가게 하는 자들이고 빛을 바라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정욕적인 게 강하게 있으면 혼미해져요. 내 어느 게 옳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저게 하나님이 거리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딱 내려놓고 회개부터 하세요. 다 물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길인가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길인가 잘 모르시겠으면 혼미케 하는 영에 의해서 내가 혼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못 비치게 영광의 강체가 반드시 나한테 나타나려면 내 안에 임한 성령님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 내 심장에서 떠오른다 그랬죠. 태양이 언제 떠올라요? 밤이 떠나갈 때 떠오르면서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 내 안에서 항상 올라와야 돼요. 이게 올라오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는 늘 아침마다 의의 태양이 떠올라야 돼요. 회개한 심령이 되어져야 의의 태양이 떠오르고 의의 태양이 떠올라야 무엇이 더러운지를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건 그만큼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육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혼미케 되어져서 아무것도 분별을 못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내가 지금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분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 흩어놓고 분리시키고 더럽히고 이런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왜 흩어놓는 일, 더럽히는 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느냐라. 요 입이 무너뜨리는 입이 되어지고 이 입이 더럽히는 입이 되어지고 요 입이 분리시키는 당을 만드는 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보고 삼가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해요. 내 안에 거짓 선지자의 영이 있어요. 이게 에서를 못 버리면 사울을 못 버리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내가 되어져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니라고 말하세요. 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를 하느냐.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하는 행동 중에서도 우리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자들이 더 버릇없는 짓을 한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연로한 사람한테 반말 하는 사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닌 거죠. 세상 사람도 연로한 사람 나이 다 예우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예우할 줄 모르면 그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도 모범생이고 품행이 단정하고 남을 섬길 줄 알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고 사랑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없이 그렇게 물어뜯고 핥히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영
이거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결탄코 모자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좋은 나무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좋은 나무야.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예요.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만 나타나면 좋은 열매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좋은 열매가 아닌 거죠. 여러분에게 손님들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접을 하십니까? 우린 대접 받으려고는 하지만 대접하는 거는 인색하죠. 내 거는 아까워. 내 거는 인색해. 그리고 남의 거는 좋아라 해. 이게 도둑놈 심보잖아요. 마귀 심보예요. 여러분 안 죽었으면요. 좁은 문 안 들어간 겁니다. 죽은 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좁은 길을 가요.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셨잖아요. 듣고 마는 게 아니라 행함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은 죽는 복음이고 죽으면 살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게 듣고 행한 믿음인 거예요. 아니면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내 안의 역사군은 세상의 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그 신이 내 안에 여전히 있으면 나를 혼미케 해서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믿음 안에서 내가 있는 건지 믿음 밖에 있는 건지도 분별도 못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행동하고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잘났다고 교만하고 나 옳다고 하는 건 다 교만해서 나온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꼭 해야 할 말,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말,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를 힘입어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이것밖에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이미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행함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하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보잘것없고 흠말것 없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그 십자가만이 길이고 그 십자가만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먼저 죽고 누구보다 내가 더 낮아지고 누구보다 내가 더 섬기고 누구보다 내가 잘난 척 더 안 하는 사람, 오직 주님이 말하는 것만 말하는 사람, 좋은 열매 맺는 자가 좋은 나무예요. 남의 열매 돌아보게 하지 마시고 내 열매 열심히 보시고 열심히 내가 좋은 나무인가. 고린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뭘 얘기했어요? 예수를 위하여 바울과 그 전도하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발 닦아주러 행위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면 나는 종이고 그분이 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수가 주로 보여서 내가 종노릇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이 주가 되게 해서 종이 되어주셨던 거죠. 주이신 하나님이 종노릇을 하시면서 우리를 섬기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무조건 용납하라고 들면 이해 못할 것도 없고요. 용납 못할 것도 없어요. 용서 못할 것도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도록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분이 좁은 길을 가신 건 우리도 그분을 따라 좁은 길을 가서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건져 오라고 그 어둠에 빛을 비추라고 하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무슨 영광이 있어요? 구원.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그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과 빛만을 나타내는 자가 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만. 바울은 지금 능력을 행하고 있는 자예요.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은사를 자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은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아, 네. 거. 끊임없이 죽고 걸어가야 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큰 능력이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의 그 능력이 내게 와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겠다.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거짓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을 해야 그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만 자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예나 된 것이 그분의 은혜로다.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모든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만큼 하면서 끝머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붙이는 게 아닌 거예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인데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누가 기도를 해야 되더라도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께만 있는 능력이 나타난 거니까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거 이게 죽은 자인 거예요 도부문으로 가는 자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무슨 영광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능력만 나타내는 자예요. 빛만 나타나는 자예요. 절대로 내가 안 나타나요. 절대 내가 칭찬받지 않아요. 자기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자기가 없는 자입니다. 내가 없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예요. 내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나는 거짓 선지자가 노릇을 하게 됩니다. 금방 잘난 척 하거든요. 예수님. 만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면 여러분 모든 거에 그분만 의지하잖아요 내가 정말 죽었고 그분만이 능력이면 나는 안 나타나고 그분만 의지하잖아요 그분만 말하게 되잖아요 내 일생의 모든 순간에 어디에서도 그분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분만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 너보다 내가 잘해하고 아니면 내가 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 이런 사람 되셔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인지 이제 아시겠죠? 행함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이 사는 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모든 생각도 입의 말도 행함이 예수님만 나타내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좁은 문으로 나는 들어가는 사람이야 했는데 죽지는 않고 살아서 팔팔해 행함 있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 없답니다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해도 아니 나 선지자 놓을 텐데요 아니 나 방언하는데요 아니 나 귀신도 쫓았는데요 나는 너를 몰라 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주가 되심을 시인한 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이미 높아졌잖아요. 그런 은사자들 부러워하시죠. 그렇다고 은사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모든 것이 그분이 주요 나는 종일 뿐이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섬기도록 보냈기 때문에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된 것만 선포하고 전하는 자로서 자기는 종이 되어져서 그것만 전하는 자 그래서 오직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 이게 참 종이고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설교에다가 붙여서 설교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 자기 안에 마음의 욕심에 있는 것을 어떤 걸 이유를 대서 거기다 플러스 시켜서 말해도 그것도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은 자예요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바깥에만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바깥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람 내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분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안에 이게 없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영으로만 산다면 당연히 분별되어져요. 거짓 선지자가 티가 나게끔 하고 다닐 것 같죠? 전혀 티 안 나게.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 없도록 나부터 분별해서 뽑아내야 되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행함에 있는 믿음 없고요. 행함에 있는 믿음 없으면 구원도 없고요. 죽은 믿음이고 죽은 영혼이고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 할 만큼 여러분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고 여러분은 안 됐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받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전하게 하시니까 전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그리스도의 종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죽읍시다. 그리고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는 입의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에 느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모임 속에 오면 저긴 사랑의 모임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난 여기만 오면 뭔가 평안해. 나 여기만 있으면 너무 좋아.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예요. 제가 포장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껍데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이 나는 이런 거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뽑아내시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심으로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